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동사 앞에다 뭘 쓰는데 현재일 땐 두, 선순환 쓸 does, 그 다음에 과거일 때는 did을 쓰면 동사를 간주한 거예요. 그래서 I love you인데 여기다 do를 쓰면 어떻게 돼? I do love you 하면 나는 너를 정말로 꼭 졸라 간주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알겠지? 간주, 동사를 간주한 거야. 그러니까 두가 얼마나 쓸까 생각할 필요 없이 간주하고 그런 느낌이 되겠죠. 됐지? 이해되지? 되게 간단하죠? 네, 한번 간주해볼게요. 내가 빨리빨리 할게 이건. 너무 쉬워서. 나의 시스터는 내 재즈 밴드를 좋아하는데 강조는 어떻게 강조하는데? Does like. Does가 좋은 생각이 동상이네요, 그치? 나는 믿는데 우리가 네 어딘가에서 전에 본 것 같, 만난 것 같다고 믿는데 뭐냐? I do believe. 나 정말 믿는다는 얘기죠. 아시? 릴리는 기다렸어. 3시간을 기다렸어.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릴리 did 과거니까 did wait for 이렇게 된 거죠. 정말 기다렸었던 얘기죠. 모든 운동선수는 훈련했어. 올림픽을 위해서. 뭐죠? Did train. 그는 되었는데 셰프. 그 레스토랑이 유리사가 되었죠. 뭐죠? Did. Became. Did become. Does became 안 되죠. 그치? 다시. 현재를 강조할 땐 do. 3인칭 강조할 땐 does. 과거를 강조할 땐 did를 쓰고 얘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 나와야 돼? 동사 원형 기본으로 이렇게 하면 되죠. 알았어요? 그래도 말할 때 동사 강조할 때 이런 거 쓰면 네 되는 것이고. 네, 너무 쉬워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들어봅시다. 네, 그 다음에 아 그들은 그들의 자기를 정말로 팔았다. 네, 정말로 팔았대. 네, 뭘까? They do. 과거 시제만 생각해. 시제. Did sell. Did sell이죠. 과거니까. 실수 조심. 박물관에서는 좀 조용히 해봐. 아, 저 뭐죠? Do be quiet. Be quiet의 강조가 쓰지 않는데 아무튼 do be quiet 쓸 수 있다니. KT는 그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정말로 공격했다. 과거인 것 같지? 뭐죠? Did 경고하다. Warn. 그 소녀는 정말로 한 짓을 읽었다. 과거인 것 같지? Did read. 맞아. 이 에반은 일주일에 한번 꼭 그 아이를 돌본다. 꼭 돌본다. 현재인 것 같죠? 에반이야. 뭐죠? Does. 돌보다 세 단어 take care of 이렇게 되겠고요. 나는 미국 문화와 관련된 모든 강의를 정말로 수강했다. 과거인 것 같지? Did. 수강하다 할 때 동사 뭐 써? take를 쓰죠. take lesson. 맞아. 그렇게 take course 이렇게 나옵니다. 그치? 동사 앞에 쓰면 되고요. 그는 보스턴에서 음악을 정말로 공부한다. 네, he 현재인 것 같습니다. He does studies 아니고 study 뭘 공부해? Music in Boston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그녀에게 너의 편지와 선물을 정말로 주었다. 과거인 것 같죠? 네, I did 줬죠. Give 뭘 줬어? 너의 your A letter, 편지와 and 그리고 뭐 present 선물 줬죠. 누구에게? 그녀에게. To her 이렇게 하는 거지. 됐지? 네, 간단해서 동사 강조할 때 어떤다? Do나 does나 did를 쓴다.